이거 매일 하는 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자, 손 놓고. 저희 정원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렇게요? 스트레칭? 네, 스트레칭을 일곱 번. 세 쿼터를 했어요. 21번. 아, 치발로? 중간에 네. 하고 여기 힙에다가 힘을 딱 주라고, 배에다 힘, 여기다 힘 주고 종아리 줘. 아이고. 딱딱하지? 돌이요, 돌. 아니면 돌까지야. 이렇게 너무 가져가면 안 되고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떨어지고. 자, 7. 잠깐만, 좀 잡아. 자, 올려. 하나. 까치발 운동은 자신의 체중으로 종아리 근육을 키워주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인데요. 이 뒤꿈치를 들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집중이 되잖아요. 그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엉덩이부터 종아리 또 발목까지 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체 근육 강화는 물론 균형 감각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동하니까 어때? 근육이 생긴 것 같아? 어, 나? 힘이 생기지. 꾸준히 하자고. 꾸준히 해야 돼, 이거. 자, 아, 목말른데 물 대신 우리 이거 먹자. 응? 내가 다 줄게. 알았습니다. 네. 어, 이거 챙겨왔네? 내가 챙겨왔지요. 어쩐 일이시오. 우리 나이에 응? 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근육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은 이 단백질로 보충을 해야 돼. 알았습니다. 동의. 네, 이게 저 산양유 단백질이라는 건데요. 네. 저는 정말 하루에 꼭 한 번씩 먹어요. 산양유 단백질하고 비타민 체크가 나왔습니다. 생존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된 건가요? 네, 단백질은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. 이 근육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. 네. 이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이 없으면 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감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근육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박실용 씨 부부처럼 적절한 단백질 공급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네. 네,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그 산양유 단백질인데요. 그 산양유 단백질은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단백질 함량이 또 식품마다 다른데 100g당 기준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 우유가 3.2g, 모유에는 1.2g 정도가 들어있는데 산양유에는 단백질이 3.6g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70대이신데도 근육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산양유 단백질은 어떻게 알고 드시게 된 건가요? 아, 예, 그 우연한 게 제 동료가 병원에 이제 입원했을 때 너무 살이 양 쭉 빠졌더라고요. 근데 퇴원하고 나서 그 산양유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서는 근육 그 저 뭐야 관리가 잘 된다고 해서 저한테도 권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먹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추천해서. 이 아내분께서 과거에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. 이 두 분께서 산양유 단백질로 근육 관리를 잘 하신 게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. 이 근육이 붙으니까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. 산양유에 풍부한 중세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낮춰줘서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산양유 단백질로 관리를 하면서 근육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? 네, 그러면.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냥 네. 운동을 하고 나서 안 먹으면 괜히 허전하고. 네. 네, 그런 거 같아요. 네,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좀 덜 할 것 같아요. 이걸로 이제 완전히 일단 마무리. 네네, 맞아요. 보충하는 거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생각하는 별정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. 아, 그래요? 별정은 전 저래야 된다고 봐요.
오늘도 아침부터 일을 하십니다. 저기 갈 때는 저 코펠 있잖아요. 네. 캠핑 가는 느낌으로 다 그래도 와. 집 뒤에 밤나무 큰 게 있는데 항상 많이 열리는데 이게 저장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까서 약간 으깨 가지고 꿀에다 재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밤을 꿀에 절여요? 네. 맛있겠다. 그냥 뭐 심심할 때도 한 숟가락씩 떠먹고 그 저렇게 해놓으면 보관이 용해서 상하지 않으니까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. 네, 밤에도 단백질하고 또 칼슘 함량이 많아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요. 또 비타민 C, 비타민 D까지 풍부해서 또 피로회복, 면역력도 키워줍니다. 겨울에 밤꿀 절임 차로 두 분 건강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보, 나 꿀밤 다 만들었는데 와서 맛 좀 봐봐. 아이고, 빨리 만들었네. 아, 진정한 꿀밤이네. 네, 꿀밤. 맞아. 지금 만든 거야? 응, 지금 바로. 어이구야. 그만. 아. 한 번 더? 맛있으셔가지고. 또 칭찬. 꿀맛. 갖다 놓을게, 차에다. 아, 우리가 여기 그래도 자주 못 오니까 또 산책은 한번 해야지. 내가 좋아하는 산책. 이거 좀 들고 산책 갑시다. 한 저수지가 있으니까. 오, 저수지도 있어요? 가까운 데 있어요. 저희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여기가 저수지예요? 네. 바로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. 진짜 예쁘다. 도시의 사계절하고 이 시골의 사계절은 또 확연히 달라요. 이 길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길이다. 난 이런 길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늘 이게 쭉 빼서 고기들이 있을라는 모르겠다. 초겨울이니까 또 이게 또 음식이 또 다르네. 좋지. 우리 여기 송정낙. 최대한 이렇게 약혀. 틈틈이 운동을 또 계속 하시네요. 아니 이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손은 계속 잡고 계시고. 싹. 뭐 이거. 허벅지 근육. 자, 이거. 걷기 운동 자체가 다리 근육이 골고루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키울 뿐만 아니고 신체의 균형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이제 런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분이 함께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